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향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서 다윗이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며 노래한 개인 탄식시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1인칭의 이 나라고 하는 주어가 1절과 2절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환란을 서술하기도 하지만 환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이 일반적인 교훈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란 중에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란 중에 노래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쉐마 누구누구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지켜야 하는 그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이 이 표현을 이 기도에 사용하는 것도 이 동일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듯이 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위해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쉐마 엘로힘 쉐마 엘로힘이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들으신 즉 곧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어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들어도 행동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는 이 말로 기도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들의 소동에서 감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실제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음모 때문에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였고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다윗을 숨겨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죠. 그들의 추적에서 이 다윗을 감추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환난과 공격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날카롭게 갈고
활에 독을 매기며 우리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공격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이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혀. 이 다윗도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죠. 날카로운 이 혀는 무고한 사람에게 분명 상처를 줍니다. 이 독화살과 같은 이 말은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이 말들,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이 험담과 음해들이 우리를 정말로 아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움켜쥐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아픔과 공경 속에서 주님을 더욱 움켜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대적의 말과 혀에 직접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말과 혀로 살을 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살을 그들에게 쏘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살을 쏘시고 직접 나가 싸우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화살과 화살이 오가며 싸우지만 결국 화살에 상처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삶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9절과 10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악하고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완전히 압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며 어떻게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어떻게든 주님께 피하려고 몸부림친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기쁨과 자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움켜쥐는 것이 참된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쉐마 엘로힘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쉐마 엘로힘,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들으신 즉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할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로 인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마 엘로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들으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오늘도 쉐마 엘로힘, 쉐마 엘로힘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